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은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시선 그리고 속마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뚜렷한 방향성 역시 나오지 않고 있고 뭐 순환매에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번 주 들어서 반도체 IT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차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쪽 섹터? 제가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를 집중적으로 많이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렸었고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거기서 일부 차익한 자금들이 다음 성장률을 보면서 수급이 이동하는 게 좀 느껴지고요. 어제부터 그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실 나타났고, 최근에 이제 지금 이번 주 일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은, 2차 전지 섹터는 뭐 아직은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 좀 줄이면서 계속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구조적 성장률 쪽에서. 그리고 반도체 쪽도 좀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 잘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같은 날 GS 같은 경우가 급등하는 이유도 밸류가 뭐 7배 수준으로 싸기 때문에 리포트형도 있지만은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반도체 섹터가 낙하탐을 형성을 했거든요. 저점이 형성했다는 관점에서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딴 종목들은 찾아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KC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제, 우리도 에코프로 말씀드려서 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이 지분 가치가 저평가된 그 지주사, 특히 사업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잡아놓고 기다리면 주가가 언젠간 간다는 그런 조언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KC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반도체랑 그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그 가스와 케미칼 공급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회사로 상장사인 KC텍, 그리고 비상장사인 KC 이노베이션, KC ENC, KC 인더스트리얼 등 9개 계열 회사를 보유하는 회사인데요. 동사인 자산가치에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500억 정도 되거든요. 기준가 26,450원 기준으로 한 3,510억 정도 되는데, 동사가 자산이 올해 1분 기준으로 9,737억이고요. 자기 대본이 6,756억입니다. 게다가 보유 현금만 2,283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동사가 이제 본업 가치가 작년 기준으로 봐도 단기 순이익이 310억 나왔거든요. 올해 좀 비슷할 거로 보면은 PR 10배 적용하게 되면은 본업 가치만 3,100억 원이 측정이 되고요. 요게 또 이제 그 KC텍에 대한 지분 가치를 봐도 대략 1,600억 정도 잡을 수도 있고, 또 그 KC 종속가치 세 개, 그러니까 종속기업 세 개, KC ENC, KC 이노베이션, KC 인더스트리얼 GO 세 개의 지분 가치를 해도 대략 1,300억 정도가 좀 나오고요. 또 동사가스 그 TCK라는 회사의 지분을 한 14.18%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도 최근 주가 좀 TCK에 올라와서 3,200억 정도가 계산이 되고, 뭐 GM8차이라든가 국가의 카본, 연합뉴스TV도 지분 일부 갖고 있고, 이노세라 뭐 등등의 지분을 합치게 되면은 이것도 좀 아직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것까지해서 현금까지 자산까지 해서 지분까지 다 합치게 되면 대략 총 가치가 동사가 1조 1,0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어쨌든간에 지주사이기 때문에 할인율을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50%를 감안을 해도 5,000억 이상에 나와야 되고, 이제 평균적인 지주 사인을 제가 30% 정도 잡으니까, 시총 7,000억에서 8,000억 사이는 정당화 된다고 보는데, 현재 시총이 3,500억 수준이면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은 적정 가치를 7,000억 정도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두 배가량 갈 수 있는 그 상승 여력은 있는데, 워낙 이제 그 반도체 종목도 최근에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저평가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동사 같은 경우는 KC 이노베이션이란가 KC 인더스트리얼, KC ENC 등의 세계 이제 자회사들이 차후에 이제 IPO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에 대한 내년부터 아마 이 중에서 상장되는 회사가 생겨서 여기서 기대감도 있어서 지금부터 좀 저가 매수하면서 좀 장기로 꾸준하게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은 성과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장기로 5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24,000원, 매수가 현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창원 차장님 KC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IT 관련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거 미리미리 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싸게 담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차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